자, 이번 시간에 이제 종합위험 수확감소 이제 밭작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수익감소 보장도 있는데요. 수익감소 보장은 어차피 수확량을 구하게 되면 그쵸? 이제 실제 수입하고 기준 수입 구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확감소 및 수익감소 보장은 양파, 마늘, 고구마, 콩, 양배추, 가을 감자, 그죠? 그래 수확감소만 되는 건 감자, 그래서 고랭지 감자, 봄재배 감자. 네, 차, 옥수수, 팥이 있고요. 자, 사고 접수 뭐 읽어주시면 될 거고, 종류, 이제 당연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 부분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재파종 조사. 자, 재파종은 마늘에만 해당이 하고요. 마늘. 그래서 마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한 5월에 시작을 하죠. 5월 중순서부터 대부분 마늘 양파 조사가 대부분 시작이 되고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재파종이 그죠? 재파종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바로 실시한다. 그래서 재파종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의 35%를 지급을 하고요. 그때 뭐가 들어갑니까? 표준 출연 피해율. 그죠? 표준 출연 피해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아르당 3만 주 기준으로, 10아르당 3만 주 기준으로, 10아르당 3만 주 기준으로 얼만큼 빠졌는지, 그죠? 빠졌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10아르당 출연 주수를 보고, 그거를 3만 주로 나눠주면 이게 표준 출연 피해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요. 자, 실제 견제 문제 확인하죠. 그래서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변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파장 보험금 대상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표본 구간이 선정이 된다면 그 표본 구간을 기준으로 출연 주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구간의 길이, 네, 출연 주수를 조사를 하고요. 당연히 단위는 저 10아르당이 기준이에요. 10아르당이니까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환산하는 거, 그래서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의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 그쵸? 8주, 이거 숙지하시고요. 대부분 5주인데, 여기서는 8주죠. 8주. 또는 1m. 또는 1m. 1m에 해당하는 이랑 길이, 그 다음에 이랑 폭, 그쵸? 이랑 폭, 고랑을 포함해서. 그 고랑을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조사를 갔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마늘을 심어 놨겠죠? 마늘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랑의 폭을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그죠? 중심주서부터 중심주까지 해서 고랑의 폭, 여기까지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고랑의 폭을 잰다. 이렇게 재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그죠? 여기 시작되는 부분서부터 여기 끝나는 부분, 이렇게 재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재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제 중심, 그죠? 주를 기준으로 측정을 많이 하겠죠. 중요한 건 고랑의 폭, 그죠? 포함해서, 고랑의 폭을 포함해서 이랑의 폭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 주수를 확인을 하고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아르당 환산해야 된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로 환산해서 3만 주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파종 여부, 그 다음 후조사죠. 후조사. 전조사를 했다면, 이제, 그, 표본별로 제대로 파종이 됐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종된 거를 다시 조사한다. 뭐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재정식 조사. 재정식 조사는 양배추 품목에 해당하죠. 양배추. 그래서 양배추 품목에 해당을 하고요. 양배추에서는 어떻게 지급해요? 보험 가입 금액의 20% 수준. 그죠? 20%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당연히 면적 피해율이 들어갑니다. 면적 피해율. 그렇기 때문에 면적 피해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 자체를 피해 조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재정 시기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를 한다. 그죠? 그래서 보상하는 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근거 자료도 확보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죠? 계약 사항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해 면적을 확인합니다. 왜 피해 면적 왜 확인해요?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그죠? 면적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죠.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 면적 피해율은 당연히 피해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주면 면적 피해율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판정 기준. 판정 기준은 고사가 되었거나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그죠? 수확 불능 형태인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정 시기에 이행이 됐는지 이행 완료 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죠? 후조사 실시를 한다. 그래서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역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 조사. 경작불능. 그래서 경작불능 같은 경우는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콩, 양배추, 팥 품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는 제외가 됩니다. 차 제외된다. 거기에 추가되는 게 가수 중에 복분자 있지, 복분자. 그다음에 논작물 있죠, 논작물. 자, 이게 경작불능이다. 그래서 차는 제외된다. 차는 제외가 되고 종합가수에서는 복분자. 그다음에 논작물이 경작불능에 해당을 한다.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도 있겠죠. 생산비 보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암기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작불능 조사는 다음 같이 보상하는 제외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해서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보험 계약상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를 하고요. 식물체 피해율은 뭐예요? 고사 식물체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를 말합니다. 수확 가능 여부를 봐서 65%가 넘는다면, 그죠? 경작 불능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5% 이상인 경우, 그죠?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5%의 피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계약자의, 그쵸? 보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신청이 있다면, 이때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그쵸?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빠진다면, 뭐 해야 됩니까?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야겠죠.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한 경우는 65% 미만이거나 65%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라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계약자가 또 당연히 안내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경작불능을 신청을 했어요. 65% 이상이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뭘 한다?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해 줘야 된다. 그죠? 경작불능 후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의 피해가 65%인 농지에 대해서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겠죠? 신청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경작불능 조사 같은 경우 갔을 때 전체적인 피해 사항을 파악한 후에 계약자한테 안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65% 이상이고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청할게. 그러면 그러면 이거 산지 폐기하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산지 폐기는 노털이겠죠. 그럼 노털이 처리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와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시면 돼요. 뭐 계약자 굳이 만날 필요 후조사는 계약자를 굳이 만날 이유는 없어요. 가서 농지 가서 그렇죠? 산지 폐기된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계약자의 서명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하지만 대부분 경작불능 후조사 같은 경우는 계약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웬만하면 서명 받는 게 좋죠. 자, 수확량 조사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는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되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지 또는 앞에서 말했던 경작불능 조사 결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 그렇죠?
65% 미만이거나 65% 미만이거나 계약자의 경적불능 보험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고요. 당연히 수확량 조사는 우리가 수확을 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 시기, 그렇죠? 수확 시기 직전에 합니다. 자, 차의 경우에는 조사 가능한 시기로 하고요. 수확량 전에 계약자가 만약 피해가 많지 않아, 그렇죠? 피해가 많지 않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이렇게 알수 있죠. 자, 그래서 보상하는 제의 여부 항상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농지를 갔을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지번 확인하고 면적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상하는 제의가 맞는지, 그죠?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에 임해야 됩니다.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면, 그죠? 헛수고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확량 조사 적기, 그죠? 언제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옳은가? 적기를 판정하는 기준, 적기 판단 기준, 시기를 결정. 그래서 대부분 이 적기 여부는 그저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확한다라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농협으로 출하하는 경우 농협에서 그 출하를 받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하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대부분 이제 조사를 할때 과연 어느 수준에서 조사하는 게 옳은가 그 부분에서 이제 수확 적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도 잘 나왔던 내용이죠. 자, 콩 같은 것은 콩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쵸? 처음에 파랗게 있다가 알이 차면서 어때요? 노을해지죠? 그죠? 노을해지죠? 그래서 노을해지면서 잎이 어때요? 떨어지죠? 그래서 꼬투리가 노랗게 황변하면서, 그쵸? 80에서 90% 이상 고유한 성숙 색깔로 변하는 시기. 그래서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일에서 14일이 지난 시기를 우리는 콩의 적절한 수확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게 콩을 까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다 일일이 손으로 다 까야 되거든요. 일일이 다 콩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콩은 웬만하면 수확 적게 하시는 게 좋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확 적기를 넘어가면 이제 바짝 말라서 어때요? 콩에서 이제 탁탁탁 튀는 소리가 난다라고 그러죠. 실제로 가면 탁탁탁 쳐야 그게 뭐냐? 꼬투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콩이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확 적기를 지나서 발생한 피해잖아요. 그래서 수확기에 수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계약자를 면담을 하실 때 이런 부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계약자님, 이거 수확 적기 지나서 콩이 만약에 밭에서 탁탁탁 튀는 소리가 난다면 어때요? 콩이 바닥에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아, 콩이 누렇게 변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콩 수확 적기 아닌데 가서 파란 잎이 있을 때 해봤자 콩도 파랗고 따봤자 다 어때요? 다 으깨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팥도 똑같아요. 콩하고 동일하다. 근데 팥은 콩보다 작기 때문에 콩은 팥보다 작기 때문에 수확 적기는 꼬투리의 70에서 80% 이상이 성숙한 시기를 우리는 팥의 수확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팥 같은 경우는 가면 정말 작아요. 콩은 크잖아요. 콩은 이렇게 콩집이 꼬투리가 있어요. 이게 두 알에서 세알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팥은 이거보다 얇죠. 이렇게 얇게 길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사 방법과 뭐 산식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지만 팥도 역시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콩보다는 좀더 어때요? 이렇게 좀 번무해야 돼서 이렇게 난잡스럽게 이렇게 많이 꼬여들어 있기 때문에 밑에 줄을 잘 잡고 기둥줄을 잘 잡고 이렇게 잘 잘라서 잘 걷어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 양배추 같은 결구 형성이 완료됐을 때, 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배추, 배추 계열은 십자화과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퍼져서 자라잖아요. 퍼져서 자라다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여기에 안쪽이 어떻게 돼요? 모이면서 오므러지면서, 그렇죠? 오므러지면서 이렇게 결구가 되죠. 이걸 우리는 결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결구가 완료됐을 때, 완료가 됐을 때 수확을 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는 결구 형성이 완료됐을 때 조사를 하면 되고요. 양파는
비대가 종료된 시점, 이제 양파가 다 크면, 그죠? 비대가 끝난 비대 종료 시점에서 한다. 그래서 식물체의 도복.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식물의 특징이 뭐냐? 수확기가 되면요. 양파 같은 경우는 대가 있잖아요. 양파는 안쪽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자랄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5cm 정도 기준으로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조사를 하는데 수확기가 도래하면 이 대가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이렇게. 누워버리죠. 대가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렇게 있다가 수확기가 되면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럼 그 도복이 된 시점, 그렇죠?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됐을 때 우리는 수확기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다. 자, 그다음에 감자. 감자 역시 땅 속에 있어서 비대가 종료된 시점을 우리는 수확기가 완료됐다라고 보는데요. 대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밖에 있는 식물체 줄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자가 안쪽에 있을 때 이제 알 알에 맺히죠. 뭐한한 줄기에서 3알에서 4알 이렇게 크게 맺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대가 있는데 대부분 2개 정도 뽑아내시죠. 줄기를 2개 정도 뽑아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줄기가 어떻게 돼요? 수확기에 인접하면 얘도 똑같이 양파처럼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수확 적기가 됐다. 잎이 누렇게 좀 변하죠. 왜냐면 영양분이 이제 다 뿌리로 가고 잎으로 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위에 잎이 상태가 멀쩡하더라도 여기 밑에는 비대가 끝날 수가 있어요. 비대가 종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대부분 제주는 110일, 그 외의 지역은 95일 정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제식일로부터 파종일로부터 110일이 된 제주도, 그 외의 지역은 95일 정도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자가 작을 때 조사한 게 무게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율이 높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한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봤자 조그맣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기, 대부분 지역은 95일이고 제주도는 110일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의 값은 역시 비대가 종료된 시점. 그 다음에 잎과 줄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잎과 줄기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그죠? 50%에서 한60% 이상 황량에서 황변, 노랗게 말라졌을 때, 그리고 통산적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마늘 수확기가 도래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양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고구마. 자, 고구마 같은 경우 이제 해남에서 많이 재배하는데요.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그죠? 종료된 시점이고 삽식일로부터 120일, 120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도 조생, 중생, 만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구마, 그다음에 방고구마, 호박고구마 해 갖고 물고구마, 호박고구마, 방고구마 등이 있고요. 그걸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다 틀리죠. 그래서 쪄먹는 용도도 있고 다이어트 용도 있을 거고 이제 그 군고구마용으로 판매하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그죠? 품종별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고구마 조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생, 중생, 만생이 있다 보니까 빠른 시기에 조사를 하면 만생종인데 지금 빠른 시기에 조사해버리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피해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사자들은 반드시, 품종별로 조생, 중생, 만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자. 감자 역시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원도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요. 대관령, 뭐 태백 이런 쪽이죠. 임계. 그래서 감자의 비대 종료된 시점, 그래서 파종일부터 110일 이후에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봉제배 감자도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부터 95일, 110일, 95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옥수수. 옥수수는 수확 적기가 수염이 나온 후 25일 후.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과 다르게 피해량을 구해서, 산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수확량을 산정을 하잖아요. 수확량을 구하는데, 수확량에서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피해량이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 이제 미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차후로 미보상 사유가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제외하면 그게 뭐예요? 줄어든 양, 피해된 양이죠? 피해량이 될 거예요. 근데,
다른 작물은 이제 수확량을 통해서 산정식을 간다면 옥수수만은 피해량으로, 그죠? 피해량으로 산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산정식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수확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수확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조사대상 면적을 구할 때 실제 면적 먼저, 고사 면적, 타작물 및 미고사 면적,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확량 했을 때 평년만큼의 수준의 수확량이 나올 거야 라고 산정을 했어요. 자, 근데 옥수수는 피해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량을 구할 때는 어때요? 저 보상하는 피해, 요거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량을 구할 때는 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조사 피해량에서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에서 누구를 곱한다? 고사 면적. 옥수수는 이 부분이 다른다. 당연히 조사와 피해량 구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렇죠? 수확량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피해된 양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상하는 제의에서 죽은 면적의 수확량을 줄어든 양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타 작물과 다른 부분이 있구나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차는 조사 가능일을 시작하고 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 2엽이 형태를 형성하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 그래서 4.8cm, 2.8cm, 그래서 2848이라고 그러죠. 2848. 그래서 2848. 그렇게 외워요. 09 2848. 그래서 09 2848. 그래서 엽폭, 엽장, 신초장. 엽폭, 엽장, 신초장. 이렇게 외워서 09 2848. 암기하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암기를 하죠. 저는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외워야 되니까. 연구가 2판4판으로 나온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암기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도 암기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은유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데, 강의할 때는 대부분 많이 소개는 안 합니다. 왜냐면 개인이 외우기 쉬운 방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요. 그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해당 시기가 수학년도 5월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밭작물에 대해서 조사 시기, 언제가 적절한지 한번 봤고요. 자, 면적 확인, 실제 견적 면적을 확인하고요. 이때 확인하는 방법은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1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수확불능. 자, 고사 면적을 확인하고요. 고사 면적, 수확불능 면적은 수확이 될수 없는 면적이죠. 보상하는 제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은 타작물, 미보상 면적 같은 경우는 해당 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하는 제 2의 원인으로 수확이 감소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은 이미 수확한 거죠. 조사 전에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작물과, 그죠? 타작물과 미보상, 기수학 면적 같은 경우는 타작물이 없었다라면, 그죠? 보상하는 이의 원인이 없었다라면, 일이 수확하지 않았다로 하면, 어떻게 한다? 단위 면적당, 그죠? 단위 면적당 평년 수준만큼은 수확량이 나왔을 거야 해서 곱해서 산출한다라는 부분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한 면적을 제외시키면 실제 견적 면적에서 고사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을 제외하면 그 면적을 우리는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수확 면적 유를 확인하죠. 차 같은 경우만 확인해요. 왜냐하면 차 같은 경우는 입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같은 경우는 차밭이 있을 때 우리가 조사할 때 이미 수확한, 그죠? 수확 면적이 있을 거예요. 수확. 수확된 비율이 있을 거예요. 이 수확 비율 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사한
현재 조사한, 그죠? 현재 조사한 값을 가지고 같이 산출합니다. 그때 이 무게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확한 무게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수확한 새싹의 무게 곱하기 수확한 새싹의 수. 그래서 계산해서, 그쵸? 나눠줘서 계산해서 그 값을, 그쵸? 기수확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기수확한 부분에 대해서 수확한 새싹의 수를 해서 어떻게 된다? 이 값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추정. 그래서 그 값에다가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더해서 우리가 수확량을 계산한다. 그래서 차 같은 경우는 수확 비율, 그래서 수확 면적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조사 방법은 표본조사. 표본조사. 그래서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조사 대상 면적으로, 조사 대상 면적으로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간격으로, 그쵸?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그죠?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수확량을 대표할 수 있고, 너무 많거나, 현저히 많거나, 현저히 적은 부분은 배제시키고, 이웃에서 대표성을 띨수 있는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표본 구간 면적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수확량을 조사를 합니다. 자, 표본 구간 면적을 확인하고 수확량을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를 할때 옥수수를 제외한 방법 외에는 첫 번째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확인하자. 그러면 당연히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경제 면적을 나눠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자.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면적에서 고사 면적, 타작물 및 미고사 면적, 기수한 면적을 제외시키자. 그러면 이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표본 구간을 구할 때 이 표본 구간에 표본에 뭐가 있어요? 면적이 있을 거고요. 면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표본 구간에 조사된 무게가 있겠죠. 수확량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를 나눠주면 그렇죠?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어떻게 합니까? 수확량은 우리는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의 대표를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 대상 면적은 다이 정도의 수확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다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곱하고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보상하지 않은 재해 또는 타작물 이 기수학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단위 면적당 그죠? 평년 수준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수확량 나왔잖아요. 수확량 나오면 뭐 합니까? 미보상 감수량 구하죠.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피해율을 구하죠.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 될 거예요. 평수 미평. 자, 근데 옥수수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옥수수는 어떻게 된다? 자, 옥수수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삼고요. 피해 면적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표본 구간을 선정한 다음에, 그쵸? 무게를 구하는데 어떤 무게? 조사 무게인데 피해 무게를, 그죠? 피해량을 구하죠. 피해 무게. 피해 무게를 구합니다. 피해 무게. 피해 무게를 구하고 나서 단위 면적당 피해 무게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확량이 아닌 피해량은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피해량. 거기다가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에 누구 보상하는 거니까 고사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타작물 미보상이 아니라 고사 면적이 들어오고 거기에 뭐가 됩니까? 이게 피해량이니까 미보상 면적은 이 피해량에서 그렇죠? 피해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무엇을 합니까? 그죠? 피해율을 산정을 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표본 구간 면적하고 수확량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본 구간의 면적과, 그죠? 표본 구간의 면적과
그 다음에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